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로토비고, 오늘은 파리올림픽 특집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현장 찾아갑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선수촌.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자세가 흩어질 때는 공을 높게 올려주고 다음 이제 헤어핀 공을 볼 수 있도록. 패럴림픽에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21살의 정겨울 선수. 지난 두 번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며 팀의 에이스로 등극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척수 종양으로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된 정겨울 선수는 우연히 시작한 배드민턴이 그녀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처음 장애를 입고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했었는데 이제 배드민턴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활기차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삶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겨울 선수와 같은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에 복권기금 344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체력 보강을 위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결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화이팅!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